일본에서 몇 번 잡혀요, 가끔씩. 금각 본 거 있냐? 뭐 잘못한 거 있냐? 센터 한 번 몇 번 깐 적이 있어요, 진짜로. 헬멧을 촬영은 안 돼서 못해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주로 어떤 제품을 가져가면 가장 도움 많이 나왔습니까? 아, 요것도 네. 하우스 제품인데 저 안경이 네. 아이돌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네. 안경이에요. 오늘도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 네. 뭐 샀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몽클레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패딩 제품으로 유명하죠. 두 개만 사갖고 가면 비행기값은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아지 모양의 키링 앞에 보이는 키스라는 매장인데 전달 출고량은 한 300개 정도 주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얼굴이 많이 부어있네요. 네, 피디님 괜찮으세요? 아침에 못 일어나셨더라고요. 아침에 또 여기서 이렇게 먹고 오늘 어디 가실 건가요? 오늘은 아사쿠사라는 이제 도쿄의 절을 갈 건데 백화점이나 다른 데 11시 열거든요. 그 전에 이제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아, 일하기 전에? 네. 피디님 좀 쉬세요, 그때. 목소리가, 앉아서 좀 쉬세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셨네. 네. 4시에 카톡 했을 때 왜 갑자기 없으셨어요? 오전 4시인데 어떻게 갑자기 잠을 안 주무시나 봐요. 아, 그렇죠. 잘 시간이 다 됐어요. 들어와서 물건 정리하고 주문 들어온 거 처리하고 네. 그거 끝난 게 4시예요? 그렇죠. 네, 창고 정리하고 네. 어제 비행기에서 2시간 자고 오늘 한 3시간 자고 나오신 거예요? 네, 네.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복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싱을 하면 네. 이틀 동안 5시간 자고 네, 네. 움직일 수 있다. 아, 그렇죠. 대표님 공항 입문 때 통과하실 때 몇 번 잡지 않나요? 일본에서 몇 번 잡혀요, 가끔씩. 금각 본 거 있냐? 뭐 잘못한 거 있냐? 센터 한 번 몇 번 깐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저번에도 그랬잖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왠진 모르겠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네, 한 번씩 저희 이제 출장 오면서 이제 꼭 들리는 절이기는 한데 네, 그냥 놀러 온 거죠 뭐. 백화점 오픈하는 시간이 11시니까 그전에는 좀 돌아다니는 네. 편이에요. 저는 가끔씩 저녁에 혼자 온천도 가고 있어요. 도쿄 근교에 한 시간 안쪽으로 갈 만한 온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뭐 네, 피로도 풀고 하는 거죠 뭐. 앞에 보이시는 게 아사쿠사라는 절이고 소원 빌어요, 소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둘 다? 야! 잘 되게 해주세요. 승리만 해. 근데 이 정도 되면 아예 일본에다가 네. 회사를 차려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소식도 인력을 고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시도는 하고 있고 네, 네. 네 계획에는 있는데 당장 현실로 옮기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많아가지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본 사무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긴자 거리이고 고급스러운 뭐 차들과 이제 고급스러운 주택들 그리고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양쪽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제 로드샵들이 되게 많은데 명품도 있고 저희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서 도쿄 올 때마다 항상 오는 거리이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좀 한적한 분위기여가지고 일본 현지 분들과 이제 일이 협업할 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브랜드에 네, 하러 오세요. 이제 뭐 티파니앤코도 있고 뭐 에르메스도 있고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요시다 포터 뭐 등등 도쿄 시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브랜드들도 여기 다 종합적으로 몰려 있어가지고 네. 요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아크테릭스 이제 뭐 등산복계 이제 에르메스라고 불리는데 그런 것들도 꾸준히 수요가 많아서 올 때마다 항상 보고 있기는 한데 일본도 역시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시내에 네. 가보고 물량이 네. 없으면 여기에 와서 또 물량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일본인 그 직원분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다른 지점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확보를 해달라고. 네. 그런 미리... 것도 확인해줘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연락을 먼저 취해놓고 이제 물량, 수량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가서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물량이 없다 그러면 네. 배송도 해드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네.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게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구매를 할 때 다 바잉팀이나 이제 검수팀이 다 검수를 하고 네. 구매를 해야 돼요. 우측에 이제 시리즈 꼰대가로 시리즈 라인이 있고 한번 가보시죠. 네. 이게 확실히 요즘에 잘 나가긴 하죠? 네네네 그렇죠? 많이 입어요 젊은 네. 친구들이. 아, how about large? 입구축가니마스카 이 에르메스 지금 촬영은 안 돼서 못 찍어 네. 나왔는데 네네. 여기에서 주로 어떤 제품을 가져가면 가장 좋은 마진을 볼 수 있나요? 아,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네, 목걸이. H 파바슈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그 제품이 좀 잘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목걸이도 있고 옷도 있고 네. 신발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인기가 있어요. 정책 자체가 일반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지를 않는 성격이 좀 짙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제 구매 실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실제로 물건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능력 네. 있는 인턴 뽑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처음 가서 사면 물건 대부분 네. 안 줘요. 신뢰를 쌓아야 돼요. 한 6년 전쯤에 파리에 한번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 생일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드려야겠다 생각에 에르메스 매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갔더니 물건 안 주더라고요. 당시에는 에르메스 실적에 관련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었고 알지도 못했어가지고 3천 정도 써야 네. 된다 이런 개념 네네 그런 개념을 아예 몰랐어서 진짜로 없는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런 실적이 없는 사람들의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를 하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 구매를 할까 생각을 했더니 감정의 호소를 해보니까 주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네, 다음 달에 예, 와이프랑 결혼을 하는데 결혼 예정자인데 이제 프로포즈 선물로서 에르메스 가방을 선물해 주고 싶다. 예, 그 이제 상황 설명을 구구절절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물건을 주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에르메스를 구매하려면 네. 뭔가 감정 호소하는 일도 잘 해야겠네요. 아, 그럼요. 네.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데. 네, 네. 일본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 카디건. 아, 카디건과 그거니 그거는 세탄데. 세트? 네, 할미라 그렇습니다. 물건이 없네.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네. 많이 못 찾는 날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날 좀 어떠세요? 그런 날 좀 허탈하지? 아니 근데 이 브랜드가 없으면은 다른 브랜드는 있기 마련이니까 여기서 안 사면 딴 데서 사면 되니까. 이런 거는 가지고 와서 샵에다 진열을 하면 얼마 정도 걸려서 팔리나요? 계절에 맞는 상품을 사면 한 달 안쪽으로 해서 물건이 팔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만큼 수요가 많고 이렇게 초보자가 여기 와서 병행 수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초보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내가 봐서 이쁜 것들을 그렇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내가 봐서 이쁜 것들은 예, 팔리지가 않아요. 그건 제 경험상 그냥 내가 이쁜 건 내가 가지게 돼 있어요. 뭐 네, 팔리지 그냥... 못하고 재고로 남기 때문에 그냥 네, 내가 맞아요. 입고 다니는 네. 네. 이게 그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재고 아니고 네. 제가 갖고 싶어서 구매한 거예요. 보시면 또 이제 안경치 금장 안경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네. 하우스 제품인데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저 안경이 네. 아이돌들이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 네. 안경이에요. 제가 되게... 아는 거라고는 네. 그 젠틀몬스터 아, 아 맞아요 제니님이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네. 사면 더 싸요? 아 젠틀몬스터는 우리나라가 제일 싼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네. 거니까 가끔씩 일본분들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사겠네요. 어, 가끔씩 네. 젠틀몬스터가 협업하는 제품이 있는데 메종드 마르지엘라? 네 그런 콜라보 제품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와서 한 번씩 와서 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테릭스 등산계 에르메스 여기 되게 많이 핫합니다. 네. 오늘도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 네. 뭐 샀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저희가 아크테릭스 가방을 하나 샀는데 대표적인 모델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미 솔드아웃이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게 인기가 있는 멘티스라는 제품인데 사마귀? 네. 한국에서는 아마 매장 가면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되게 비싸고 네. 그럼 이거 몇 퍼센트 정도 싸게 산 거예요? 한 7, 8만원 정도는 그쵸? 훨씬 네. 저렴하죠.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뭐 45% 정도? 네. 엄청 싼 거죠. 여행할 때 자기가 평소 눈여겨봤던 브랜드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싼 값에 사도 그쵸? 괜찮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네. 그런 브랜드들은 자기가 잘 아니까 와서 네. 구매하시면 좋죠. 이거는 시리지라는 네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 한참 바람막이기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있어요. 이거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일본 브랜드니까 물건도 더 많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를 가시다 보면은 그냥 기본 바람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꼰대 가르송 계열사 그런 느낌인가요? 네네 그렇죠. 그냥 꼰대 가르송 같은 경우는 하트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검정색의 CDG 글씨가 포인트인 브랜드예요. 아 밑에 또 네네 꼰대 가르송이라고 써 있고 이제 약자로 CDG라고 돼 있죠.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알마니라는 브랜드에서 알마니 익스체인지, 엠포리오 알마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듯이 서로 추구하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디자인도 다르고, 네, 디자인도 다르고 매장 분위기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젊은 대학생 친구들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게 대학생분들이 네. 많이 입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분들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잘 입고 다니는지 네. 어떤 패션이 유명한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네. 어떤 걸 봐야 잘 알 수 있는지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패션 관련된 그런 인스타 계정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팔로우해놓고 또 연예인들도 좀 패션에 관심 있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를 다 팔로우를 해놓는 거야. 보면은 거의 느낌이 비슷비슷하고 보이는 옷이 또 계속 보여요.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SNS 중독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 조사가 충분히 돼야 하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 오면 다른 패션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패션이 정말 빨리 바뀌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잖아요. 계절이 바뀐 만큼 또 유행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정보가 곧 돈인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와서 뭐 한 200만 원 쓴다고 치면 여기에서 충분히 놀기도 하고 네. 경비도 뽑고 이럴 수 있으면 그게 참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럽을 좀 많이 돌아다니곤 했었는데 당시에 몽클레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패딩 제품으로 유명하죠. 그때 당시에도 그것만 한 두 개만 사갖고 가면은 뭐 비행값은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소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또 어디 가는 길이에요? 시부야로 갈 예정. 처음에 길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이용했어요? 구글맵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그런 것처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몇 번을 타서 어디서 갈아타고 뭐를 타고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고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 구글맵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를 간다 오모테산도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역을 치면은 어떻게 가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 거를 경로를 누르면 내 위치에서 오모테산도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별로 이렇게 나와서 네이버 지도랑 똑같네요. 그렇죠. 정말 찾기 쉬워요. 네. 키링 아리마스카. 예, 아리가토. 지금은 뭐 새로운 거예요? 키링이요. 저희가 찾는 키링을 물어봤는데 키링이 없대요. 저것도 꽤 가치 있는 거예요. 네,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원래 영국 건데 일본에 물량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도 좀 찾기가 힘드네요. 아무래도 유럽에 가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갈 때. 네. 저도 한번 네 저희 다음 달 바로 가기 때문에 피디님도 따라오세요. 지금 이제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라슈쿠 가고 있고요. 이제 보통 토요일에 신상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신상들이 들어왔나 시장 조사도 하고 이제 물건 좀 샘플 사입 좀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인데 슈프림처럼 엄청 성장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인데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런 강아지 모양의 이제 키링. 요즘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티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네. 품절이어서 못 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기가 많아서 이제 오전에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났어요. 네. 휴먼메이드 매장이 11시에 문을 여는데 보통 네. 7시부터 줄이 맞아요. 한참 서 있어요. 네. 각국의 나라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한국의 이제 오픈런이랑 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대표님은 일본에 연고가 있으세요? 연고는 없죠. 네. 친구 한 명은 여기서 일본인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뭐 연고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지금 갈 매장이 앞에 보이는 키스라는 매장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년도에 뉴욕에서 시작된 편집샵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그 규모가 커지고 커지고 커져가지고 전 세계에 매장이 4개 있어요. 근데 아시아에는 도쿄에 지금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거고 밖에 보시면은 네. 콜라보 제품들도 되게 많고 네. 내년에 성수동에 키스 매장이 생긴대요. 네. 국내 이제 대기업이랑 이제 유통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기업이 컨택할 정도면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입증이 된 거네요. 그럼요. 여기도 패션 좋아하시는 분이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매장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구매할 게 또 있나요? 그 리셀 피가 붙는 뭐 상품들을 많이 파서 이제 여기서도 물건을 잘 찾다 보면 인기 있는 제품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매장 안에 한번 나오죠. 여기 연예인분들도 많아요. 네. 많이 오죠.
끝났어요? 아, 네. 네네. 오늘은 다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럼 하루 평균 물건들이 몇 개 나가요? 일본에서 가입해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개에서 20개 정도? 하루 평균 그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일본에서만. 네. 아, 예. 일본에서? 네네. 일본에서만.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지금 유럽도 하고 있고, 일본에서만. 그럼 대표님, 한 달 출고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 출고량은 한 300개 정도? 300개에서 400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건이 그렇게 막 싼 물건은 아니잖아요. 네네. 반품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고객 변신까지 해서 한 2% 정도? 그렇게 네. 높진 않네요. 네,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AS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네네. 대처하세요? AS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AS 요청이 없었을까요? 네, 워낙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고 그런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AS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CS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으시겠어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온라인 셀링 하시는 분들 보면 CS도 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맞아요. CS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되팔이다, 네. 리셀러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저희가 해외 돌아다니면서 원하시는 이제 물건들을 찾아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희가 뭐 나쁜지 저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샀던 물건들을 좀 사업자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하고 네, 내일을 위해서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성인용품. 네, 성인용품 되게 잘 나가요. 한국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텐가. 엄청 유명한데 키링도 빨고 네. 다양하게 다 팔고 있어요. GD가 항상 하고 나와가지고